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향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플립5 유출 내용을 다뤘는데요. 댓글에 보니 플립5만큼 폴드5의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폴드5의 유출 소식도 하나 둘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 출시될 폴드5는 어떤 모습일지 중요한 변화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폴드5에는 S펜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그대로 나온다면 이전에 S펜을 따로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 미디어 WCCF 테크에 의하면 S22 울트라처럼 폴드5도 S펜을 넣을 수 있는 슬롯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 형태는 현재 나온 S펜보다 더 얇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장되는 S펜의 크기가 커질수록 배터리 공간은 작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갤럭시 Z 폴드 시리즈가 매년 두께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S펜 탑재 공간을 위해 다시 두께를 늘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S펜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필기감은 떨어지기 때문에 필기감과 휴대성 사이에서 삼성이 어떻게 타협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폴드 시리즈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폴드5의 무게는 무려 13g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IT 팁스터 테크톡TV는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경량 부품을 장착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추세라면 아이폰 프로 14의 무게와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압도적인데 말이죠. 그리고 D11에서는 두께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출시된 폴드 시리즈만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여기에 성능도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D11에 따르면 Z폴드5에는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되어 전력 효율이 40% 향상된다고 하는데요. 유출된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면 아이폰 13 프로를 약간 앞서는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죠.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카메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폴드4에서 큰 폭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전작과 동일한 스펙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죠. 전체적인 디자인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S펜 슬롯이 추가되는 것 외에 카메라 선만 약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어떨까요? 이전에 폴드 시리즈의 행보를 보면 폴드5도 비슷한 가격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동시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럼 폴드5는 언제 공개될까요? 이전 모델의 공개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폴드3와 4 모두 8월 둘째 주 수요일에 공개됐기 때문에 폴드5 또한 내년 8월 9일에 공개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오늘은 폴드5에 대한 최신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드렸는데요. 아쉽게도 폴드5의 힌지 주름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해주세요. 혹시 휴대폰 개통할 때 많은 혜택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인터넷 정수기 약정이 끝나서 현금 사은품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지원금 77만원 아정당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